고집이 좀 있어. 고집이 세요 일단. 모르는 게 안 들어왔는데? 근데 식사하는 거 아닌가 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누나가 이번에 네. 새로 결혼을 하거든요. 어우 축하해요. 네. 매형분 좀 사주를 좀 받아와가지고 좀 이런 이분이랑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촬영을 필요로 한번 여쭤보려고 받았는데 83년? 83년 양력이에요. 5월 13일생 양력 5월 13일? 네. 음력 4월이구나. 어떨까? 고집이 세. 고집이 세요 일단. 주장이 강해. 주장이 강해요? 응. 주장이 강하고 확고한 자기만의 그런 신념 이런 게 강한 사람. 그리고 아유, 제복이 많아. 제복이 많아요? 좋은데요? 다 누리고 누나가 다 누리고 살겠다. 좀 좋아요? 많이 좋아요? 좀 많이. 제복도 많고 재강꾼 제주꾼? 아, 제주가 좀 많. 제주도 많다. 제주도 많고 팔방 미인이네. 팔방 미인. 팔방 미인이면 이거는 연예인 사주인데. 근데 여기 사주에서 솔직히 지금 결혼운이 안 들어와 보이는데 결혼운이 결혼운 없어요? 결혼 아, 그래요? 올해 결혼한 날 결혼운이 지금 여기에 40 올해 결혼운이 안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그럼 뭐 결혼운 안 들어왔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몰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접어 딱 접고서 얘기하는데 마음 넘어서. 마음 넘어서. 근데 이게 있어요. 여자한테 결혼 운이 들어와서 내가 사귀는 사람이 여자한테 결혼 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럼 결혼은 해. 깨진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누나가 결혼 운이 강하게 들어왔겠지. 아, 네. 그러니까는 결혼을 하는 거겠지. 아이는 둘이 보이고. 누나한테서 아이가 둘이 보여요? 둘. 나중에. 아니 이 남자 사주한테 아이가 남자 둘. 남자 사주한테? 아이는 둘이 보이는데 네. 이 중에서 한 아이 하나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영특한 아이가 나오겠다. 영특한 아이가 나온다. 아, 아주 영특해요. 영특하고 아유, 공부 때문에 속 썩이진 않겠다. 그럼 저희 매형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38이잖아요. 38이면은 좀 동안일 텐데? 동안이에요 약간? 동안처럼? 네 맞아요 좀 동안이에요. 얼굴이 네. 동안 얼굴 같아. 동안이에요. 맞아요. 네. 손재도 좀 좋을 거예요. 네 손재도 좋아요. 네 손재도 되게 좋고 뭘 만지고 고치고 뜯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잘해. 탐나는. 아 그 정도예요? 탐나는 사주다. 사주가 좋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품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은 뭐 차갑다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하여튼 이 정도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어느 정도 절제된 선에서 자기 감정 표현 충분히 할 수 있는 괜찮아 뭐 이 정도면 사실 이분이 매형 아니고 선생님 네 그럴 줄 알았어 매형 아니고 혹시 그 영탁 씨 아세요?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영탁 씨. 그분 사주예요. 그래요? 38살이고 모르셨죠? 영탁 씨 사주예요. 영탁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래도 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괜찮아요. 앞으로. 그래서 사주 좋다 이렇게 나온 게 이분은 좀 더 자기 가치를 높여야 돼요.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다. 아유, 더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그냥 슬럼프, 침체기 이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뚝심이 있어. 뚝심이 중요한데 남자는 뚝심이 중요한데 그런 뚝심은 있어. 자기 뚝심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뭐 걱정될 게 없네요. 뭐 나중에 아마 저기 기회사, 연애사 뭐 하여튼 뭔가 크게 무언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에요. 왕이 될 상. 이제 뭐 어쨌든간에 사주가 뭔가 자기 거를 크게 꾸려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좋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사주풀이로 갈 거예요. 이 영탁이가 그렇구나. 나 영탁이하고 막 헷갈렸어. 다른 사람한테.
사주 좋네.